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합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도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지켜보옵시고 주의 날 주의 백성들이 주께 감사함으로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열납하시고 헌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기쁨과 능력을 맛보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각 심령 심령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료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들에게 권한을 받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따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내 진정 소원, 주님께 낱낱이 아뢰는 시간, 뜨거운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을 체험하는 시간, 즐겁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높이며 살게 하셨사옵나이다. 때로는 유혹에 밀려 넘어지기도 하였으나 곧 일어서게 하시고 사탄을 무찌르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폐렴의 위험도 코로나의 질병도 사라지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나라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여 평화스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 안에서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저희들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전에 모인 이들마다 받은 은혜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높이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예배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서 예배하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예배가 진행되는 순서에서 받은 은혜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성도답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비록 가난하고 병든 육체를 갖고 살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감동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광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먹고 살아가는 땅의 것들을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림에 대하여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보시고 그 다음에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래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은 믿으시고 그가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신실하심으로 그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그 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고 그 이루시는 방법도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그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기를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말씀이죠.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도 더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때를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고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과정이나 방법이 선하지 못하고 옳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요. 내가 내 씨로 심히 번성케 하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자손과 땅과 기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으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믿지 못하니까 둘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식을 통해서 다시 확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의 앞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암소와 숫염소 제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 제물들을 둘로 쪼개어서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 지나가시는 그것을 보게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쪼개진 짐승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명을 담보로 하여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사나 의지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의 그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들을 주시려나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 밤하늘에 별만 바라봐도 왜 하늘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해 주겠다 하시니까 항상 꿈을 꿔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으나 아무 조짐도 보이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무장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사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사례의 경수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뭐예요? 출산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죠.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더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왜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례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 사례가 하는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번성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사례로 아들을 잉태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들 착착착착 낳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이나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도 아니하고 아예 태를 닫으시고 출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어떻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다가는 대가 꺾일 수 있으니 더 늙기 전에 후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례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이게 무슨 제안입니까?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하던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가를 주어서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아.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이 우사를 얻어서 그 대를 이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수를 번성케 하여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사라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한때 자식이 없게 되자 자기 노종 누구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 후사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자, 바로 그때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아, 그 사람의 내가 상속자로 삼을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시죠. 그래서 여종 하가를 취하여서 후사를 얻고자 한 이 사례의 생각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은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이스마엘입니다. 자유하는 자 곧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약속 난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하여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자이므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례의 생각이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로 생산치 못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약도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내가 아니더라도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후사를 얻어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대가 끊기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예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일의 과정이나 그 방법이 어떻게 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이으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모르는 무지와 불신의 결과. 저는 참 이 구약의 그 레위기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수도 면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강대강 하시는 거죠. 철저하시고 세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그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막의 크기와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알려주시고 그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모형대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주시는 대로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이 다 구비되고 그 모든 역사가 마쳤을 때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여호와께 제사 드리면 되지. 꼭 성막을 짓고 그 성소에서 제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신 그 성전에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절기와 그 재물의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시기로든지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무슨 규례가 그렇게 필요한가, 무슨 레위기서가 필요합니까? 그냥 제사 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드린 이 예배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헌양하시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씨가 아니면 언약의 후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여러분, 하갈 여정을 취하여서 낳은 아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씨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니 그 하나님의 은약과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사례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왜 들읍니다. 그리고 이어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이름하여 왜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자, 이런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 한다면 사례가 내 여종을 취하여서 아이를 가지라고 그 말을 했을 때, 간청을 했을 때 한 번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일까?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도 하고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은약을 받은 자로서 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사례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도리어 책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그렇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례가 요청하자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즉시로 응답하고 요정 화가를 차해서 아이를 임신케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저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 자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지쳤고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사례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이를 출산할 때 못하게 하셨고 또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주지 않으니까 대가 끊기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고자 할 그 생각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둘 중에 아브라함이나 사례 중에 하나라도 믿음으로 깨어있고 정말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실수나 우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피라 그 부부를 생각하면 참 애석해요. 둘 다 참 믿음이 돈독하고 자기 밭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면 충성스러운 자예요. 근데 땅을 판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바쳤다가 사도와 성령을 속인 죄로 하루아침에 즉시로 죽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여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니까 우리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냥 한 것 전체를 다 하나님께 바치자. 말렸다면 아마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그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들 믿음에 바로 서도록 세워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도 사례도 마찬가지. 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씨를 통하여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주신 것을 믿고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요정 하가를 통해서
구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도 아님을 알고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이 씨를 주시고 그의 언약대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 동족 간에도 분쟁의 아픔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본문 4절 보시고, 본문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누구를? 사례를 멸시하였다. 이것을 보면 사라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주인 사례를 멸시하며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라의 생각에는 하갈을 통해서 아이만 가지면 후사도 해결되고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자기 여종에게 멸시와 모욕까지 당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말을 자초한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며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갈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하갈 또한 주인 사례를 멸시하다가 결국 사례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시세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이를 임신케 하는 일로 평온하던 아브라함 가정에 얼음이 닥치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온 가정이 풍비박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문제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유대 동족 간의 오랜 분쟁의 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이나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대적했던 사람들 후에 그럼 오늘날까지도 그 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보셨잖아요.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이 무력 충돌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무력 충돌로 공습으로 건물들이 파괴되고 전력과 상수도 도시 기반 시설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고 온 도시가 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것을 지금 회복 중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오랫동안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미국이나 유엔이나 어느 나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내가 볼 때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아니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 한 번 잘못한 신앙의 선택, 불신앙의 선택이 오가는 세대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뿌린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후 25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이 사례로 잉태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여 그가 낳은 씨 이삭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마침내 온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출애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한 달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왜 40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목적과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의 백신들을 훈련하며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를 받아주시지 않고 25년을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아브라함과 사례는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지를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래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아니하고 10년, 20년 또는 당대 아니라 후대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담장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야 하거나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으시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약속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신 또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당장 주시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비록 늦을지라도 조급해야 하고 낙망하지 않으며 기도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복을 세우며 정성과 믿음으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께서 협력하여 주시고 저들의 정성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하여 주신 복을 가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그 복을 누리며 살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만큼은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에게 교회가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총력하며 많은 군의 일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역을 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능력을 드립혀 주셔서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해져가며 날로 붕괴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도들이 기도의 불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그 모든 강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대로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번 조항정성도 욥기서 5장 6절입니다. 내가 만일 다같이 계십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선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다. 나중이 더 잘 되는 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남부 뉴저지 교육 총회를 모여서 제38회기 새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우리 교역을 위해서도 이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며 성장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인도 타밀 철치와 또 아라비금 철치를 위해서 그들의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각부들은 주부를 청구하시고 일단 같이 일어나셔서 저들의 가정과 온 교회 위 이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